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권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모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입추가 돼서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가을을 축하하면서 또 생일을 축하하는 기쁜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변화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셋을 데리고 누구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모습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변형이 되었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셋이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의논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초막 셋을 짚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름이 갑자기 덮어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함 받은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세 마디의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 짤막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겁니다. 몇 절에 나오지요? 29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 예수님의 용모가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옷이 희어지고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첫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옷이 희어지고 광채가 난 것은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형돼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 모습 그대로 옷이 희어지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단 무리의 음성을 갖고 많은 물소리도 갖고 큰 뇌성으로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인 우리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희고 깨끗한 광채 나는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그날이 임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모습은 천국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이러한 광채 나는 세마포를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광채 나는 흰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들은 지옥을 예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흰옷은 고사하고 심판자리에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무서운 그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죽어서 누워있는 자들이나 살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고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의 변치 않는 약속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27절 본문 바로 앞에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광채에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본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주전 1400년 전에 그 모압 땅 두보산에서 여리고성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율법의 대표자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는 주전 850년에 불말과 불수레로 하늘나라를 승천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 두 인물이 내려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강림했어요. 이 산에. 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세상을 떠난 인물들 아닙니까? 옛날에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떠난 인물들 아닙니까?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 죽은 인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옛날에 떠난 그 인물들이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강림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 떠난 모세를 이 모습을 본 겁니다. 또 옛날에 승천한 이 엘리야를 본 거예요. 지금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옛날에 세상을 떠난 이 인물들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믿고 따랐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살아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소멸됐지만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두 인물이 왜 내려왔죠? 예수님께 내려와서 무슨 의논을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세.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의논한 거예요. 왜냐?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구약의 모든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나오지요? 히브리서 11장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믿고 그들은 멀리서 환영하며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백성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피를 흘리시는 것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신약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은혼을 지금 이 세 사람이 함께 그 변화산에서 은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약의 성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산에서 은혼을 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이 변화산의 큰 역사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이 세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강림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참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변화산의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장막 셋을 짓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거 보세요. 베드로는 장막 셋을 짓자고 말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짓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산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은 산 속에서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세상에 밝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내려가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 이 복음을 세상에 밝히 전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산 속에 박혀 있는 것이, 산 속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더러운 어두운 세상을 밝히 증거하는
빛이다. 변질되는 이 사회를 소금으로 변하지 않도록, 완전히 변질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유하고 세상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는 사명이다.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세상을 밝히는 영웅들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소금입니다.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어두운 곳을 몰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자면 싸우는, 전투하는, 마귀와 전투하는 영웅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우리는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밝히는, 싸우는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영웅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래 숨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서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생활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문제, 질병, 고통, 사고,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